선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월 달에 영상을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반성을 하면서 오늘 캠핑을 왔습니다. 이제 8월 달에는 덥긴 하지만 여름 캠핑을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가인님의 고장 진도에 왔고요. 여기는 진도 카멜리아 힐즈 캠핑장인데 차박 말고 오랜만에 텐트 캠핑이 하고 싶어서 캠빌 A형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피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텐트 사용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되긴 하거든요. 곰팡이가 폈을까봐. 걱정이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예약을 B7번을 했는데 방금 사장님이 오셔서 위에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굉장히 좋다고 옮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텐트 치기 전이라 B5번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늘이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싹 다 그늘이에요. 와, 그늘인데도 오늘 34도인가 된다 했거든요. 너무 더워요. 머리를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텐트 피칭은 다 끝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텐트 피칭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폭염 경보가 떠서 걱정했는데 사이트 나무 그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에요. 땡볕에서 텐트 피칭을 했을 생각을 하니까 아, 소름 돋아. 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세팅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색 할까? 지금 온통 그늘이어도 약간 습해서 그런지 움직이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팅을 하기 전에 타프팬을 먼저 위에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땀이 계속 나. 아, 이렇게 습할 거면 아가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워터저그를 사고 싶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스탠리 워터저그가 있긴 한데 7.5리터짜리여서 술캠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얼음을 챙겨오고 싶어서 스탠리 워터저그를 꺼냈는데 떨어뜨려가지고 마침 수도꼭지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얼음 담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캠핑 올 때 보통 2리터짜리 생수를 사오는데 제가 물을 잘 안 마셔요. 음식 먹을 때도 음료수 먹고 요리할 때만 물을 거의 쓰거든요. 그래서 1리터짜리를 사면 거의 남아가지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집에 있는 생수를 담아오자 해서 여기에 얼음 담아오고 여기에 물 담아가지고 부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음이 좀 녹았다. 다이소 가서 이것도 사왔어요. 여기에는 조명들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물티슈 케이스예요. 테이블이 낮아서 원래 쓰던 의자는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거나 요리할 때 불편해가지고 좀 낮은 의자를 사왔습니다. 얘를 접을 수가 있어요. 19,000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다리에 모기가 진짜 많이 물렸거든요. 그래서 모기향 피워놓고 땀을 너무 흘려서 한번 샤워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뿌리는 거랑 모기약 바르는 거를 안 가지고 라이터 충전을 안 해가지고 이걸로 피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도착해서 팥빙수 만들어 먹고 저녁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야식으로 팥빙수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술구이를 할 거라 술 먼저 피워볼게요. 장작을 피우려고 하거든요. 저기 장작 저번에 장윤 우니메이커 갔을 때 산 장작이거든요. 거의 한 달 넘게 차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워터저그 가방 산 거거든요. 여기에 무얼 담아왔느냐. 숯이랑 이걸 담아왔습니다. 차콜 스타터. 제가 이거를 어디에 가지고 다닐지 저번에 고민을 했잖아요. 여기에 딱 들어가요, 이거.
제가 집에서 강희 쿨매트 가지고 왔거든요. 강희한테 허락 맡고 가지고 왔어요. 쿨매트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고 까먹고 있다가 방금 꺼냈거든요. 진짜 시원해요. 제가 아까 캠핑장 갔을 때 사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약속 다녀오시면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이스크림이랑 무려 물회를 사다 주셨어요. 음료수까지 사다 주셨어요. 지금 푸시 안 돼가지고 밥을 아직 못 먹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우와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거 먼저 먹고 있으려고요. 제가 오늘은 닭마카세라고 닭 특수부위 모아져 있는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구워지는 동안 물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와 여러분 해보세요. 와우 난리 났다. 회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전부. 괜찮은데? 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좀 가라앉으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냥 올렸더니 탈 뻔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겁나 맛있어. 괜히 얼추 익은 것 같거든요. 와, 흡수량 대박. 와. 무슨 부위지? 약간 오돌뼈가 씹혀요. 약간 닭만 먹었으면 느끼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회가 시특이다. 아. 아 이거 좀 그릇에 이쁘게 담아서 먹을 걸 그랬어요. 먹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깜빡했다. 이거는 꽤나 잘 익은 것 같아. 이거는 좀 식혀서 뜯어 먹어야겠어.
얘는 닭다리살 같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겁나 잘 익었어. 진짜 너무 잘 먹어. 팥빙수는 오늘 못 먹을 것 같아요. 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텐트 들어가서 사장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저 맨날 짐 챙기고 하다가 캠핑장을 4시에 이쯤 오거든요. 이제 좀 빨리 준비해가지고 좀 제 시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불사조는 4시에 와도 넉넉했거든요. 오늘 텐트를 쳐가지고 이게 늦어졌구나. 제가 오늘은 샤워를 해야겠거든요. 샤워실이 10시까지라 지금 얼른 치우고 샤워를 먼저 하고 올게요. 잠옷 갈아입고 선풍기 쓰니까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더울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만 먹고 자보도록 할게요. 아침으로 묵사바를 해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얼음들도 다 녹았고 워터저그에 담아온 얼음들도 싹 다 녹여가지고 묵사바를 해먹어도 미지근하게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도가 전복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9시에 여는 식당이 있어서 지금 해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그냥 철수를 하고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햇빛이 뜨고 있어요. 얼른 짐을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리만 햇빛 쨍쨍이에요. 제자리가 여기 뒤에 산이 안 가려져가지고 그런가 봐요. 여기서 이렇게 햇빛이 직방이에요. 빗사이트는 제자리 빼고 다 아침에 그늘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덥다. 진짜 땀이. 여러분 퇴실 준비는 다 했고요. 잠깐 쓰레기 버리러 다녀왔는데 제가 어제 오자마자 구독자님을 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시원해요. 냉장고 쓰시나? 저 진짜 철수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땡볕에서 철수하려니까 진짜 향기증 났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주셔가지고 와, 지금 너무 살 것 같아.
캠핑장이 매점도 없고 제가 진짜 드릴 게 없어서 이벤트 하려고 만들었던 도마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나가는 길에 드리고 가려고요. 이거 한 잔 마시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갈배 사이다였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제가 퇴실하고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땡볕 철수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일찍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구독자님 도마 드리고 가야 돼서 우선은 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왔습니다. 난 다시 출발해볼게요. 죄송한데 에어컨 풀로 좀 틀겠습니다.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아, 나와.